네, 안녕하세요. 헬렌입니다. 이번 주 수요일에는요, 오늘 좀 특별한 활동을 할 텐데요. 먼저, 굉장히 어린 친구들도 우리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. 학교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친구들은 오늘 활동을 하지 않고 재밌게 그냥 엄마랑 놀아도 됩니다. 네. 그리고 이것은 그래도 공부를 조금 학습을, 교육기관에서 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렇다면 우리 이제 초등 어린이들 이상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. 여러분의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때 하면 더잘 되는지를 스스로 잘 알고 있는 친구도 있지만 의외로 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이 그냥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. 사실은 옆에서 누가 물어봐 주지도 않거든요. 너는 어떻게 하면 공부가 더잘 되니? 이런 얘기 아무도 안 물어보죠. 네,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보는 중이에요. 자, 여기 지금 우리가 링크에도 학습 스타일 검사가 있어요.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뭔가 보면서 공부하는 게 편한지, 아니면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편한지, 아니면 뭔가 행동하고 만져보고 직접 경험해봐야 더 편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사를 할수 있게 이것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만들어 놓은 툴이에요.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리스트가 쭉 있어요. 그래서 가서 나는 이거에 해당되는 것 같아. 나는 글로 적어놓거나 그림을 그려서 외우는 게더 편한 것 같아. 그럼 여기다 체크를 하면 돼요. 근데 아니요, 그게 편하지가 않아. 그럼 체크를 안 하면 돼요. 그래서 처음부터 아래까지 열 문항 세 가지가 있는데 총 30문항이죠. 근데 아 그냥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해서 나한테 이게 맞는 것 같으면 체크를 하고 아니면 그냥 다 넘어가면 돼요. 다 넘어간 다음에 제출하면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영어 공부를 하면 좋을지, 특히 단어를 외우는 데 있어서는 어떤 식의 입력, 어떤 식의 노출이 있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런 걸 선생님이 알기 위해서 이거 얘기를 한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알려줄게요. 아, 여러분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겠어요. 누구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겠어요라고 이제 개별적으로 알려주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오늘은 해야 될 일은 단어 공부 아니고 바로 이것입니다. 여러분의 학습 스타일을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